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눈, 코 하러 온 지연입니다. 오른쪽은 라인을 조금 낮추고 왼쪽은 라인을 좀 키워서 양쪽을 더 당연히 뭐 맞춰야겠죠? 네. 맞추는 기준이 그렇게 맞추고 눈등을 키울 거고 코끝도 모아드릴 거고 올려드릴 거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모이겠죠? 예쁘게 손 봐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거 없으시고? 네. 저 이제 수술 받고 올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뾰에서 눈 재수술, 코 심부볼 제거한 지연입니다. 요즘에는 사진을 좀 많이 찍잖아요. 근데 이제 코가 중심이다 보니까 사진빨을 너무 못 받고 기본 카메라나 동영상 같은 거 이제 가면 좀 움츠러들게 되고 코를 무조건 가리는? 그러니까 늘 같은 포즈로만 사진 찍고 하는 게 약간 스트레스기도 했고 원래 볼살이 좀 있었는데 처지는 듯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수술하기 전에는 약간 젖살이다 이랬는데 이제 나이도 먹었고 아직도 계속 그러니까 그게 또 사진도 이렇게 완전 빵빵하게 나오고 그냥 살이 막 엄청 있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얼굴만 보면 약간 좀 살집이 있을 것 같다? 라는 말을 좀 들어가지고 그게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눈은 이제 짝짝이가 조금 있어가지고 첫 번째 눈 때 딱 하고 나왔는데 왼쪽이었나 오른쪽이 티가 진짜 하나도 안 나고 너무 자연스럽게 잘 된 거예요. 근데 이쪽은 너무 티가 막 엄청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붓기가 짝짝이로 빠질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냥 안 데끼면 티 안 나가지고 안 데끼고 다니고 그랬는데 이게 몇 년이 지나도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부으면 한쪽만 붓고 그쪽은 눈이 안 떠지고 이쪽은 또 괜찮고 이래가지고 진짜 스트레스였겠다. 눈은 그래가지고 코 하는 김에 겸사겸사 해가지고 하게 되었어요. 코 하는 김에 겸사겸사 그냥 어차피 코 하면 쉬어야 되니까 그래도 그냥 한 번 원래 한 번에 해야 돼. 네. 한 번에 사진 찍을 때 맨날 똑같은 포즈로 찍었다 했는데 어떤 포즈로 그렇게 찍었어요? 그러니까 하관을 가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한번 보여줘. 하나 둘 셋. 자 그러면 코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180도 천천히 보여줄 수 있어요? 전후로 차이가 어때요? 일단 코가 높아졌고 콧볼이 작아지고 좀 얄쌍해진 건 확실히 얄쌍해져가지고 코가 약간 병원 상담 다니면서 힘든 코다, 어려운 코다라고 했는데 이 정도면 만족스럽습니다. 눈은 어때요? 눈은 확실히 이제 눈 뜨는 게 편안해졌어요. 오늘 수술을 뭐뭐 한 거예요? 쌍꺼풀 수술만 재수술한 거예요? 저도 잘 약간 기억이 안 나는데 뒤미트임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뜨는? 근데 제가 약간 올라간 눈을 좀 좋아해서 올라간 눈이어도 막 강아지 상이 되는 게 아니라 약간 대칭이 맞아진다? 여가지고 하는 게 좋다고 해서 트임도 이제 살짝만 하고 처음 수술한 눈에서 마음에 지금 안 들었잖아요. 네. 어떤 걸 제일 먼저 개선하고 싶었어요? 대칭. 대칭 맞는 것 같아요. 완벽한 대칭 맞출 수 없다고 다들 그러는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약간 원하던 라인이 있어요, 눈? 화려한 듯 안 화려한? 요즘에 다 말하는 자연스럽지만 화려한? 이만 티는 안 나는 눈? 네, 약간 그런 거 원했어요. 한쪽은 라인이 컸으니까 그걸 라인을 낮추고 한쪽은 약간 이쪽이랑 맞추는 그런 거를 원래 절개였어가지고 절개로 했어요. 첫 번째 수술이랑 다른 점이 있었다면 어떤 점이 제일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첫 수술 때는 원장님도 거의 못 뵈고 실장님하고만 상담을 하고 이제 수술 때 누웠을 때만 원장님 뵙고 수술 이후에도 원장님 거의 못 뵀는데 이번에는 정말 꼼꼼하게 봐줘서가지고 좋았던 것 같고 딱 약간 눈 생긴 것도 전이랑은 달라가지고 확실히 아 다르구나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코로 넘어가 볼게요. 코 원하던 라인이 있었어요? 진짜 작고 얄쌍한 코 원했는데 이제 워낙 복코가 있다 보니까 이제 높이를 안 높일 순 없다고 하셔가지고 그러면 이제 생각을 바꿔가지고 높더라도 복코 교정이 확실하게 되는 이런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화려한 코보다는 자연스럽고 약간 한글한 코를 원했잖아요. 근데 그런 코를 원한 이유가 있어요? 얼굴이 뭔가 화려하게 생겼다? 이런 느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볼살도 좀 있고 약간 좀 동글동글하다는 말을 많이 듣는 편이어가지고 막 화려한 코를 하면
좀 부자연스러울 것 같다고 해야 되나? 지금 어때요? 코 약간 화려하다는 느낌 안 들어요? 화려한 것 같아요. 근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얼굴이랑 안 어울리지 않아가지고. 몇 미리 정도 올렸어요? 6mm인가 6.5mm인가 좀 많이 올렸던 것 같아요. 진짜 많이 올린 거에 비해서 티가 별로 안 나네요. 얼굴이랑 잘 어울려서. 아 그래요? 어. 감사합니다. 코 수술하고 나서 또 심부볼 제거 수술을 했잖아요. 네. 그 심부볼 제거 수술이 뭐예요? 여기가 이제 약간 사탕 먹은 것처럼 사탕 문 것처럼 있는 그거를 제거하는 거라고 들었어요. 불독살 이런 거? 네. 그러면 심부볼 제거는 어떤 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심부볼 제거는 여기 이제 볼에 사탕 문듯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어가지고 약간 동그래 보인다? 몸에 비해서 후덕해 보인다? 하시는 분들이 하면 만족하실 것 같아요. 통파나 아니 후다거나 뭐 그랬던 적은 없어요? 바이오본드 현상이 심부볼 제거에도 생기나? 아니, 그런 건 없고 심부볼 제거가 막 흉터가 생긴다거나 하는 게 아니었던 게 이게 입 안쪽 그냥 절개해서 입 안쪽만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정도? 입안에 실밥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식사나 이런 거는 어땠어요? 약간 입안에 뭔가 실이 느껴진다 하는 거는 있었는데 식탐을 이기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입안에 실밥을 제거한 거예요? 아니면 녹는 실이었어요? 제거... 녹는 실이요? 근데 제거는 했어요. 근데 아팠어요? 안 아팠어요. 약간 겁을 엄청 먹었는데 하나도 안 아팠어요. 그러면 심부볼 제거랑 약간 눈, 코, 이목구비가 약간 살짝씩 바뀌면서 인상이 좀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본인도? 인상이 깔끔해지고 조금 더 어른스러워져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전인상이랑 후인상이랑 차이점이 뭔 것 같아요? 약간 또렷하지 않다고 해야 되나? 흐릿한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그래도 좀 뭔가 주장 있어 보이게 생겼다 해야 되나? 나 주장 있다? 짠짠! 다섯 글자로 말해요, 차이. 수술 후에 헛소리 할까봐 걱정을 진짜 많이 했어요. 네. 수술 직후 기분을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나름 괜찮다. 수술 후에 만족도를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별점 다섯 개. 배달 어플 리뷰 수술. 뷰와 함께한 소감을 다섯 글자로 표현하자면? 세상 즐겁다. 오, 감동이요. 좋아요, 좋아요. 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궁금하다면 항롱을 뷰 앱에서 검색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안녕!